그래서 도시개발법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이 도시개발법은 부동산공법 45항 중 6개 나옵니다. 6개 나오면 반타작은 해야 되겠죠. 3번째 이상 마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몇 가지를 좀 체크해보고 문제 풀어보겠는데요. 도시개발법상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될 때 반드시 도시개발구역을 정해놓고 하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정해놓고 이 안에서 사업합니다. 그때 이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 도시개발사업은 무엇을 하는 거냐? 이 안에서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상업단지, 산업단지, 그 다음에 유통단지 조성사업, 이런 단지 조성사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큰 신도시 만들기 위해서 시가지 조성사업, 생태문화 단지 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라고 알아주시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해 나갈 때 지정권자가 누군가, 그리고 지정하게 될 때 지정 규모는 얼마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지정 고시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지정 고시 효과, 그리고 바로 지정권자는 아니지만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지정 요청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지정권자도 아니고 지정 요청도 아니지만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가 있다, 지정 제안자는 누군가, 그리고 이 지정권자는 이 개발 사업을 하고자 도시발굴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이 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서 개발을 수반하는데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할 내용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포함할 내용 중 이 도시발굴을 정해놓고 지정한 후에 이 개발계획 내용에 따라 포함시켜도 되는 내용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박수세순으로서 이런 것들은 도시발굴을 지한 후에 나중에 개발에 따라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박수세순이 무언가 이거. 그리고 이 도시발굴을 지정하고자 하는 이 지정권자는 도시발굴을 지정하기 앞서 미리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이걸 고시함으로써 이 구역을 지정하셔야 하는데 이 개발계획 만드는 것이 많은 시간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 정보가 세면은 투기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먼저 투기권을 판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지역에서 개발할 때는 미리 구역부터 딱 지정 고시하고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 고시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고시를 한 후에 나중에 개발 요습에서 고시를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여섯 가지가 있다. 그래 어떠한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할 때는 먼저 구역을 먼저 지정하시고 나중에 개발 요습해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제한이란 말이 못하는 제한. 이 도시개발구역을 제한할 때에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제한한데 이 시행자는 누가 될 수 있는가? 시행자.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를 12명을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공공시행자가 있고
민간 시행자가 있다. 공공 시행자가 있고 민간 시행자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 출자 보험도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저기에 있는 땅 싹 시행자가 협의 매수하든 강제 수용하든 다 넘겨받아서 개발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수용 생방식도 있고 사업의 시행방식이 도시발사업 시행방식이 세 가지 있죠. 수용 생방식, 환지방식, 그 다음에 혼용방식이 있는 바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 수용방식으로 하고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 또 환지방식이라는가 이런 것들을 사유를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될 때 이 구역 전부를 원주민한테 개발할 수 있는 환지방식이잖아요. 환지방식을 적용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에 그 도시발구 안에 있는 토지소자가 만드는 조합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도시개발조합이라 하죠. 이 조합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성립을 시키고 조합원은 누가 되고 또 총회 대원 이 조직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빠른 속도로 이제 공부가 됐으니까 이 지정권자는 어마어마 중요하다. 이거하고 지정요청자, 지정제한자를 잘 구분해 주셔야 한다. 지정권자는 바로 시도사하고 그 다음에 대도시와 그리고 국토교통부장만 지정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런데 지정요청자는 바로 대도시장을 제한 50만 원 시장하고 그 다음에 군수하고 자치구청장이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네들은 지정권자가 아니다. 이네들이 지정을 요청할 때 요청서를 들고 이 친구들은 여기 시장과 군수는 도의사님한테 이 자치구청장은 서울에서는 특별시한테 육대광시는 광역시한테 가지 국장한테 가는 거 아니다. 그리고 자, 이 요청자의 중에는 장관이 대한민국에 18명이 계신데 장관 중 국토교통부장만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17명이 장관을 지정 못한다. 그네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차별하는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요청자다. 이 요청자인 이네들은 누구한테 요청서를 가지고 가느냐? 국장한테 간다. 알겠죠? 이 방향을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제한자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이네들, 여기 봐봐.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이자들이 지정을 뭐 한다? 제한한다. 알겠죠? 누가 한다고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들.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아까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12명 있다고 그랬죠? 여기 봐봐요. 12명이 다 제한서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고 이 공공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인 여기 보세요. 이네들 바로 약조로 구, 지, 정, 공 생각나요? 국지전공이 있는데 국지전공 있잖아요. 이네들 중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제한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민간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그 도시발구에 있는 토지소유자 그 다음에 이들이 만든 도시발조합 있잖아요. 이 조합도 지정제한자 아니다. 그래서 약자로 구지조를 제한 나머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지정 제한자가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두세요. 이해되죠? 자, 이래서 이네들은 지정 제한자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정부 출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또 공공기관인 토수는 간첨했죠. 이네들은 누구한테 직접 제한서를 내는가? 국토교통부장한테. 알겠죠? 30만 정도 이상의 규모로 국가가 밀접한권을 가지고 국장한테 제한서 내고 제한서를 낼 때는 지정 제한을 하고자 하는 그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3의 동의서 필요 없다. 그냥 제한서면 된다. 그런데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 지방공사, 지자체에서 맞는 여기 보세요. 지방공사 있죠? 지방공사라고 하는 자는 지정 제한자가 돼요. 지정 제한자가 되고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이네들 있잖아요. 이네들은 지정 제한할 때에 어디다 갖다 대냐? 여기다 제한서 내려고 한다. 여기다. 시에 있는 땅, 군에 있는 땅, 구에 있는 땅에다 제한서 내려고 한다. 저 제주도에 있는 특별 자치도에 있는 땅에다 내려고 한다. 그럴 때에
바로 여기 지자체한테 제안서를 낸다. 알겠죠? 내는데 여기 봐봐. 지방공사는 지정 제안서일 때 이네들한테 갖다 냈지요. 이네 또 민간 시행자 대순자도 내는데 이네는 바로 공적 주체니까 지정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서 필요 없다. 근데 민간 시행자 제안서 낼 때는 대상 토지가 이렇게 준비됐다면 그 면적 대비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 동의서가 필요하다. 알겠죠? 이때 제안서가 들어가면 이 제안을 받았던 그 친구들은 언제까지 반입을 결정해서 알려주냐? 1개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몇 개월 연장? 1개월. 그래. 근데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에 도시 군관리계 이반 제한제를 공부했죠. 이해 관계를 포함한 주민은 기, 지, 산, 대체에 대해서 이반 제한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때 기는 대상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에 해당한 토지 소유자 동의서 얻어서 첨부해서 내고 나머지 지산 대체는 3분의 3으로 통해서 첨부해서 됩니다. 그때 그 동의 면적을 계산할 때 국권으로 면적이 있다면 제한입니다. 그래, 내면은 거기는 제한서를 받았던 이방권자가 제한자에게 몇 개월 이내, 며칠 이내 반입을 결정해서 알려주냐? 그래, 제한부터 45일, 여기는 1개월. 알겠죠? 거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며칠 연장해서 통보되냐? 30일. 여기는 1개월. 여기는 1개월, 1개월이다 이렇게 차이점을 구분해 두시고 거기나 여기나 바로 만약 그 건이 반영돼서 이걸 지정해 준다 그리고 거기서 위반해 준다 그럴 때는 그 비용을 제한자에게 다 부담시켜야 된다. 협의해서 부담을 시킬 수도 있다. 그래, 부담시킬 수 있다. 그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꼭 알아주십시오. 이 제한 파트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에 정비법상 우리가 그 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을 공부하는데 정비계획도 토지동호소자가 정비계획 위반 좀 해주세요라고 위반권자의 제안서 낼 수 있어요. 거기는 바로 제안부터 며칠 내에 반입을 결정해서 주냐. 정비법은 여러분 이제 대답 하나 해주세요. 저도 쉬게. 땡. 좋았어. 와, 다 왔어. 그래도 60 왔어. 60일. 거기도 연장은 한 차례만 며칠을 연장해서 통과해야 된다. 30일. 좋아요. 여기까지 좀 비교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정권자를 이제 철저하게 잘 정리해 주셔야 돼. 여기 봐봐요. 지정권자. 여기 지정권자는 시도사, 대도시장 있다고 그랬죠. 시도사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말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의사. 특별자치시장이 세종시에 안 들어갑니다. 도시개발법에는 세종 특별자치시장은 한 번도 안 나온다. 왜? 이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도시발굴청에서 지금 그 특별법에 의해서 그 도시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또 구역을 지어서 사업할 일은 절대 없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도시개발법에서 한 번도 안 나온다. 딱 각인시켜 놓으시고 지정권자에는 특별자치시장 안 나온다. 팔도 도의사. 이 팔도 내에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장은 자기가 직접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가닥을 쳐버리세요. 알겠죠? 여기 봐보세요. 이제 이네들이 자기네를 지겠다가 이렇게 지정하게 될 때에 자기 지겠다 할 때는 자기들 지합니다. 근데 지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양다리 거쳐서 하려고 그래. 이렇게. 그때는 여기 바로 이 땅은 서울 특별시 땅이다. 여기는 경기도 땅이다. 그때는 이제 경기도의사하고 여기 부천시가 있다. 부천시 아니고 부천시가 인구가 50만 넘은가? 아무튼 50만 넘은 것 같은데. 50만. 그럼 여기도 대도시거든요. 대도시. 뭐라고요? 대도시. 부천시 땅이 서울특별시장에 이렇게 계셨어. 그때 이 서울특별시장하고 부천시장에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지정할 절정합니다. 근데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국토교통부장이 구역을 정한다, 지정할 자를 정한다.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자를 정해준다, 직접 구역을 정한다. 직접 구역을 정한다. 알겠죠? 그거 꼭 아시고. 그런 경우까지 해서 국장은 다섯 가지 경우에 직접 정한다. 알겠죠? 첫째, 국가가 도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중요해, 이거.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을 요청할 때. 알겠죠? 그때 여기 봐봐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어. 시장군수 구청장의 지정을 요청할 때도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땡. 알겠죠? 누가 요청할 때만? 중앙행정기관장. 그 다음에 아까요. 이네들이 지정 제안할 때.
공공기관을 지향하고 정부 출연 기관을 지향이 얼마 이상으로 30만 정도 이상으로 국가기관 밀접한 거 가지고 지정 지향할 때 아까 시도 대도시 간에 지정할 자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지 않을 때 천진이 발생할 때는 국장이 지정한다. 이거 아주 중요하고 우리 시험에 나오니까 잘 알아주십시오. 그래 지정권자가 지정할 때 여기 보십시다.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도시적이 있고 도시적이 아닌 적이 있어요. 도시적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있죠. 녹지은 다시 세 가지 있죠.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있죠. 이때 도시적에는 전면적으로 막 도시발 팍팍 정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어디는 못 정할까? 보존 녹지. 오 좋아. 보존 녹지는 절대 안 된다. 나머지는 이제 면적이 충족돼야 돼. 면적이 콩만 하면 지정 못해요. 알겠죠? 면적이 주거적 얼마? 1만. 상업적? 1만. 공업적? 3만. 3만. 자연녹지? 1만. 생산녹지? 1만. 1만. 그래서 주, 상, 자, 생 1만 정도 이상. 공원 3만 정도 이상. 알겠죠? 아까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을 공부할 때 토지 형질 변경 면적 대비 개발행 허가 규모를 공부했죠? 그거는 미만이었어. 미만. 주, 상, 자, 생 1만 정도 이상. 공간농 3만 천만 보자 5천 천만 알겠죠? 그것은 사적인 주로 개발이니까 규모를 적게 크게 하려면 도시발구역 지정을 제한해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사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상자생 1만 03만 천만 그 다음에 여기 봐보세요. 도시역 외적은 여기 봐봐. 도시역 외적을 개발한다 그러면 신도시를 크게 만든단 말이에요. 뭐 만든다고? 신도시. 그래서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자족적 기능을 발휘하려면 나름 규모가 좀 커야 돼요. 그래야 그 도시가 스스로 운영되거든. 그러면 불편해 다 도망가 버려. 그러면 유령도시가 된다 그래. 그래서 원칙을 얼마 이상 찍어야 되냐? 30만. 근데 이 도시역에 아파트난이 발생하고 연립주택난이 발생해서 그걸 해소하고자 도시역 근교에 있는 땅을 찢어서 아파트 연립주택만 건설하고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얼마만 있어도 되냐? 10만. 아연 건설교육 포함해서 정할 때는 10만이 있으면 되는데 그때는 무엇이 구비되어 있으냐? 두 가지 기반설이 초등학교 문제하고 4차 생활 도로 문제가 연결돼야 한다. 이 정도는 생각해 주시고 그럼 이건 끝났죠. 그 다음에 지정 절차에서 생각해 둘 것은 여기 봐봐요. 여기 지정할 때 이네들 지정권자들 또 지정 요청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때 바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 할 때는 기초사 할 필요 없어. 여기 보존할까 개발 할 필요 없거든. 그냥 지정사 하면 돼요. 어차피 개발하는 땅이니까. 근데 여기 여기에서 할 때는 기초사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기초사는 필수인 게 아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이해하시고. 근데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능합 법률을 공부할 때 광역 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변경할 때는 기초사 꼭 해야 된다 생각나요? 그래. 근데 여기는 임의적이다 이거 생각하시고 이제 조사 끝났다면 주민과 관계청 의견을 듣는 절차에 들어가요. 그때 도시발구역을 정하는 절차상 주민과 관계청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정을 하기 위한 서류를 다 준비해서 사전에 그걸 공고해서 공람을 시켜요. 공람은 공개 열람시키거든. 이때 공람 기간을 며칠 이상 보장하냐? 14일 이상 보장해요.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도 있어. 또는 그 알겠죠. 양자 태양입니다. 근데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또는이 아니라 공람 기간 다 끝나고 나서 공청회도 꼭 개최해야 되냐? 100만 정도 이상이면 필수게 된다. 이거 꼭 생각해 두셔. 알겠죠? 얼마 이상이면 100만 이상이면 공청회 개최가 필수이다. 이때 이렇게 의견을 듣기 위해서 관계서를 공고합니다. 공고할 때에 여기 보세요. 공고할 때에 그 지정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10만 정도 이상이다. 그러면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일관심과 인터넷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거든. 홈페이지 따라 사전에 공고합니다. 알겠죠? 두 개 이상의 일관심과 인터넷 홈페이지 따라 사전 공고하고 바로 주민의 의견을 듣게 되는데요. 이때 그 면적이 10만 정도 미만이면 일관심에다 돈 주고 하려면 아깝잖아요. 콩만 한데. 그래서 우리 보자. 일관심도 안 해도 돼. 그냥 지자체에서 바라는 공고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따라 사전에 공고하고 끝내버리라. 그래 일관심에다 공고할 필요 없다. 알겠죠? 얼마 미만이면 10만. 이거 알아주시고 지정 절차에서 그다음에 협의 걸치고 심의 걸쳐서 지정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봐봐. 그때 협의할 때에 여기 보세요. 지정 절차상 협의할 때에 이 여기 봐봐요. 지정권자 얘네들이 자기 지역에다가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 면적이 100만 정도 이상이다. 얼마다고? 100만 정도 이상이면 그 지역의 관계 기관장하고 협의하지만 국장하고도 꼭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
얼마 있으면 국장하고 협의한다고 100만 원부터 이거. 그리고 이제 심의 걸쳐서 지정고시하고 열람식 끝인데 이때 지정고시에서 효과 이게 일단 또 중요하겠죠. 지정고시에서 효과 이렇게 이제 지정했다 합시다. 도시발굴이다라고 딱 정고시하면 여기 봐봐요. 도시발굴이다라고 정고시하면 이거 개발할 때 대충 개발해야 돼서 판을 제대로 짜가지고 개발해서 한번 만들어지면 이게 후대까지 수십 년 수백 년 갈 건데 그 도시가 억만원 만들어야 돼서 정확히 짜야 되겠어요. 자, 그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구역이 국토협상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뭐라고? 지구단위. 그래서 이걸 행정지 이네들이 다 그 지구단위 계획도 이네들이 지정하고요. 이 구역도 이네들이 지정하는데 이거 지정할 때 절차 거치고 또 그거 절차 거치고 할 필요 없다. 자동화 시켜버리자. 도시발굴이다라고 정하면 그 장소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지통 간주하자 이렇게 하고 있죠. 알겠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 비도시인 관리 농림 자연포정인데 여기다가 턱 지정했다. 그러면 이거 지정하고 나서 또 도시 군가에 만들어가지고 용도를 변경한 절차 쭉 또 걸쳐야 돼. 아니다. 자동화 시켜버리자. 도시발굴이다라고 정하면 이 땅은 바로 도시로 바뀌어버리도록 하자. 알겠죠? 확 뒤집어지도록 하자. 도시. 그래서 이게 중요해. 도시개발구로 지정고시한 구역은 국토협상 도시정 및 지구단위로 결정 고시성을 가진된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 도시적 예우지역에 취락주로 지정된 장소가 있어. 뭐가 있다고? 취락주로 지정된 장소가 있는데 거기다 도시개발구다라고 지정했다면 이제 금방 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아셔야 돼. 알겠죠?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정고시했다면, 지정고시했다면 지구단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구단위계. 뭘 만들어야 한다고? 지구단위.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구단위를 꼭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구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조성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구단위 계획은 누가 무엇을 할 때 이 사업 절차상 그 계획을 짜는가? 바로 시행자가 한다. 뭐 한다고?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할 때 여기다 집어넣어서 작성한다. 여기다가. 알겠죠? 이게 중요해. 실시 계획에다 집어넣어서 한다. 알겠죠? 이 지정권자가 만드는 개발 계획이 있거든. 개발 계획 내용에다 집어넣는 거 절대 아니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어디다 넣은 게 아니라고? 개발 계획에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넣는다고? 실시 계획. 좋았어요. 여기. 그래서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이걸 딱 고시하면 이 지구단위도 결정고시가 간주된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발굴이다라고 지정고시하면은 그 효과로서 여기는 이제 개발을 해야 할 장소니까 여기 여러분 땅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은 사전 개발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걸 행위제한을 받는다. 그래. 뭐라 한다고? 이렇게. 이때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요. 그때 제한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뭐 받아야 될까? 허가 받아야 돼. 허가 쉽게 안 내지만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 안 받고 하면 위반자로서 원상 회복해라라고 허가권자께서 명을 내리고 명령을 이해하자면 행정 대집을 통해서 그네들이 깨끗이 원상 회복해서 치워버린다. 그 비용을 위반자에게 내기하고 형사 고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8만 원치인데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을까? 7가지. 생각나요? 건, 공, 오, 좋았어, 좋았어. 여기까지, 7가지. 7가지. 여러분은 세세하게 또 꼼꼼하게 봐주셔야 돼. 알겠죠? 그래. 이 건축물로 건축, 대수선, 용도물도 허가되어야 돼. 공작물 설치, 공작물 뜻 알죠? 공작물 뜻을 한번 말해봐요. 공작물 뜻을. 인공을 가해 제약한 시스템. 알겠죠? 뭐라고? 인공을 가해 제약한 시스템. 그걸 설치할 때도 허가받고, 토지 흥정의 뜻 아까 있죠? 성토, 절도,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의 흥사를 변경한다든가, 공유성을 매립한다든가, 토지굴착 행위 같아, 형제병 행위. 그때도 허가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토서거 채취. 이때 토지 형질 병을 목적으로 한 토서는 별도 허가 안 받는다. 토지 형질병을 목적으로 하자는 토서 채취만 허가받는다. 토지 변화 무조건 허가받는다. 물건을 쌓을 때 옮기시야 물건을 몇 개 이상 쌓을 때 허가 받는다. 그래. 20일만 쌓을 때 허가 안 받는다. 29일만 쌓을 때 안 받는다. 몇 개 이상? 이게 알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중목업을 직접 허가 받는다. 그래. 이제 이거 허가 받기 위해서 그 허가권자한테 허가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검토해서 바로 허가를 내주려고 할 때 이미 시행자 그 사업장 확정되어 있다면 시행자 의견 꼭 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 허가를 받았다 합시다. 허가 받았다면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굴에서 허가 받았다면
여기도 국토의 개임에 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은 국토를 보니까 국토개법상 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제가 적용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토협상 개발행위 허가를 또 신청해서 받아야 되냐? 아니다. 여기 봐봐요. 국토협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이거 중요하고 하나 더. 이 도시법규 안에서 허가 대상인데 이미 그 안에서 이 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적법적 허가등 받아서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어. 착수한 자는 기득권을 보받아서 계속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무엇은 해야 된다? 신고. 언제까지? 30일. 좋아. 그런 장소가 정비법도 똑같다. 정비법상. 그런데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자 보호구역은 기득권 보호규정 기간만 다르죠. 신고기간. 여기는 몇 개월? 3개월. 3개월. 좋아. 이런 것들을 여기서 스쳐쳐 놔두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봐. 이 지정고시 효과로서 이 여섯 가지가 일곱 가지 허가 대상이었지만 허가 받았던 건을 변경할 때 변경 신고할까? 변경 허가 받아야 될까? 좋았어. 변경 받아야 된다. 신고하면 된다. 근데 이 도시법규 안에서도 여섯 가지 행위는 경미한 행위로서 그냥 허용한다. 허가 없이. 그게 머릿속에 딱 지나가야 돼요. 이것만 나와도 알아야 돼. 알겠죠? 뭐만지 알겠죠? 제. 그 다음에 농. 그 다음에 경. 알겠죠? 안 읽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를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도 두 가지, 세 가지 또 있어.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 구역에 존착으로 되어 있는. 알겠죠? 너무 많이 해도 여러분들 화낼 것 같아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왜 이렇게 다 해버린다냐. 또 공부도 하기 싫은 사람들 또 굉장히 싫어하라 그래.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도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게.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봐봐요. 도시발구역 지정할 때 여기 주거지역 아까 몇 조금부터 이상이 있어야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 1만. 근데 도시, 주거지역인데 여기가 주거지역인데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긴 있어. 근데 면적이 7천밖에 안 되고 여기는 또 여기도 7천이나 돼.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여기 있다 보니까 1만 안 돼. 지정 못할 것 같죠? 이것도 1만 안 돼. 못할 것 같죠? 근데 여기 봐봐. 서로 떨어져 있는 지역을 하나의 도시바로 결합해서 1만 쳐가지고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해.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다. 꼭 알으시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렇게 도시바로 지정했는데 주거지역 있다. 바로 10만으로 지정했어. 근데 한 번에 하려니까 벅차 죽겠어. 그래서 1 사업 시행지구, 2 사업 시행지구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거든. 그때 지구별로 나눠서 할 때는 바로 얼마 정도 이상으로 쪼개져야 되냐? 최소가 1마.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이 구역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역과 관련해서 개발계획 짜가지고 개발하는데, 이 개발계획은 어마어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봐봐. 이 개발계획은 바로 지정권자가 수립한다. 누가 한다고? 지정권자. 수립하는 시기는 이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먼저 이 계획을 짜고 이 계획 속에 이걸 넣어서 이걸 고시하면 이 구역은 지정된다. 그런데 이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해. 이게 어떤 장소에서는 먼저 구역을 지정해서 행위장을 가고 차근차근 개발을 짜도 되냐? 바로 주로 미개발지가 많아가지고 투기바람이 세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개발할 때 그렇다. 여기 자연녹지역을 대상으로서 도시발을 지정할 때, 생산녹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때, 도시적 여거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때. 알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 국가기념발전이라 이거 노무현 대통령실에 도입했던 용어인데, 이거 국가기념발전이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을 지방을 다 옮겼고 세종시를 만들고 그랬어요. 그때 이걸 명분 내서서 알겠죠? 그래, 이 국토교통부장이 국가기념발전을 선호하기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도시발구이다라고 지정할 때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수립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국가 기말쯤에 도시를 하나 만들라고 지정할 때는 야, 전국에 있는 땅 도시 관리 농림 자연 보존인데 자연 보존 하지 말자 이렇게 했어요. 이게 중요해. 도시개발법상 국가 기념발전이 나왔다 그러면 무슨 지역은 지정 못 한다고? 자연환경 보존과 훼손은 안 된다. 이거 알았어요. 알겠죠? 그다음 이제 하나 더. 이 개발 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 구역을 지정하는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개발 용도 지역이 도시발구 이렇게 지정하고자 하는데 전체 면적 대비 30% 이하밖에 안 된다.
그럴 때도 미개발지가 약 70을 차지하니까 이때도 먼저 구역 정하고 나중에 개발수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수치다. 100분 얼마? 30.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먼저 구역을 정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먼저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을 공모를 하려고 그래. 공모. 뭐 하려고 한다고? 공모. 어떻게 개발은 좋겠어? 여기 전문가들 한번 좋은 생각 있으면 응모해가지고 내보세요. 그러면 당첨되면 그걸 반영해서 개발자에서 도시 건설합시다. 이때 이렇게 개발계획 공모에서 구역을 정할 때도 먼저 구역 정해놓고 바로 응모작 들으면 그걸 반영해서 개발자 할 수도 있다. 알겠죠? 이때 응모할 수 있는 기간은 며칠상 보장한다. 여러분 이제 답을 줘봐요. 응모 기간. 90일 이상. 알겠죠? 이때 응모장에 들어왔는데 그 친구 보니까 당첨됐는데 그자가 도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 그러면 우선권을 그자한테 준다. 여기까지 연결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무엇을 할까 안 들어간다? 실시계획 속에 들어가는 지구단위. 알겠죠? 여기 봅시다. 이제 여기 개발계획을 짤 때에 여러 가지 내용을 냅니다. 도시발사업 명칭 위치 그 다음에 사업 시행기간 시행자 시행방식 인토 교환 뭐 등등 엄청나. 근데 그중에 네 가지는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수립할 수 있다. 네 가지 뭐냐? 약자로 박수세순. 박이 뭐냐? 도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했다는 비용 부담 누가 할 것인가 이거. 수가 수용상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 수용상황 대상에 드는 토지의 세목록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집어넣어도 된다. 세가 뭐냐? 세입자의 주거안정대책 문제. 수는 순환 개발 문제. 알겠죠? 이거 꼭 암기하시고. 그럼 이제 개발계획을 작성할 때 작성 기준 방법은 누가 하냐? 국장. 이거 잘 나오니까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이 개발계획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약적으로 개발계획이라는데 이것은 도시군과 일종이에요. 뭐라고? 도시군과 일종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고시해버리면 구성이 있어. 이 개발계획을 위해서 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보다 더 상위인 광역 도시계 도시기본계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이 계획은 하위계획으로 이 계획에 적합하도록 수립하게 돼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이 개발계획을 짤 때에 이 면적에 보세요. 이 면적이 330만 정부터 이상일 때는 주거, 교육, 유통, 생산, 이런 일학 등의 기능,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가 이르도록 노력해서 수립을 하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다. 얼마 이상일 때에 330만 정부 이상. 알겠죠?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이제 하나만 말씀 문제 풀어보겠는데 이렇게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에 아까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함으로써 이 구역도 확정고시해야 되고 시행도 확정고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개발계획을 고시함으로써 이 구역이 지정고시되고 시행도 확정됐다. 그러면 이 시행령은 이 구역 지정고시부터 몇 년에 이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가? 3년에 신청해야 된다. 만약 3년에 신청하자면 3년이 된 날 다음날에 그 구역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가능되고 해제가 되면 아까 의제 처리했던 것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도시발구역 지정 이전 후 용도를 다시 환원하는 거 보고 지구단위권 폐대문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기간 내에 인가 신청해서 인가 고시 떨었다면 사업에 2년이 들어가야 되거든. 안 들어가면 시행자 변경 사유에 걸려서 변경도 할 말 없어. 시행자 변경 사유가 네 가지 있죠. 이렇게 실시계 인가 고시 떨었는데 몇 년에 사업에 착수하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2년. 만약 들어갔지만은 그자가 부도 파산 났다. 그래도 그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알겠죠? 뭐 당했어? 부도 파산. 또 하나, 이 실시계획이 취소되어 버렸어, 인가가. 또 이 시행자가 법을 위반해가지고 시행자 지정을 실성했어. 그때도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는 1차적으로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대 맞는 조합이 시행으로 들어갔는데 그네들에게 시행권을 줬건만 도시발구역 지정고시부터 몇 년에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자면 시행자 변경을 하도 할 말 없냐? 1년. 알겠죠? 자, 이런 사회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사업 시행 방식이 수용 방식에서 사업 다 끝났다. 그러면 공사 완료하고 마무리 짓거든요. 이렇게 공사 완료 공고일이 있으면 다음 날에 그 사업을 하게 된
도시발굴은 자동 해제가 간주돼요. 근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끝냈다면 공사 완료 공고 후 60일 내에 환청 공고하거든. 환청 공고까지 있어야 다음날 해제가 간주된다. 알겠죠? 이때 봐봐요. 이렇게 공사가 다 마무리돼서 도시발굴이 해제가 간주됐다면 법적 효과 도시발굴 지정 이전 후 용도적으로 화하는 등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좋았어. 보지 아니한다. 지구단의 경우 폐의등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꼭 아시고. 그 다음 이쪽 가서 아까 도시발굴 먼저 지정고시하고 나중에 개발고시할 때는 이 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몇 년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해야 되냐. 미만이면. 그래. 미만이면. 2년. 이상이면. 5년. 알아야 돼. 그래. 이 기간 내에 이 계획을 쓸 곳이라. 그렇지 않으면 2년이 된 날 다음 날에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을 해제가 됩니다. 알겠죠? 이 기간 내에 봐보세요. 이 기간 내에 이 개발을 쓸 곳이 했다. 그러면 이 개발계획 속에 시행자가 확정 고시 되거든. 그러면 시행자는 몇 년에 실시인가를 신청해서 나가야 되냐.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3년. 2, 3년, 5년. 이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그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그건 해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까 시행 방식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수용 3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는 집단적으로 조성 공고할 때만 그렇다. 뭐 할 때? 집단적. 그리고 그 지역의 집가가 인근 다른 지역의 집가에 비해서 현재 높을 때는 무슨 방식을 아주 주로 하냐? 환지 방식. 알겠죠? 수용 3방식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 환지 방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죠. 바로 대지로서의 효용을 증진해 나가고자 한다. 그래서 토지를 교환, 분화, 지목 변경, 형질 변경 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안에 공공수를 설치, 정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도 환지 방식을 가지고 하고 이 혼용 방식은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방식인데 섞어서 할 때도 그건 수용 사용 방식 적용된 구역과 환지 방식 적용된 구역을 구분해서 하면 분할 혼용 방식 구분하지 않고 하면 미분할 혼용 방식을 한다.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다 팠어요. 다 팠죠? 나 혼자 팠을까? 여러분 관심 높나? 자, 한번 문제 빠른 속도 체크 보겠어요. 문제 지금 엄청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라고 지금 팠던 건데 자, 1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개발기기다. 이것은 201조부터 204조까지 있는데 옳은 것. 1번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때는 도시발굴 지한 후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다. 맞죠? 2번 바로 이때 응모자가 들어와서 응모자가 바로 들어왔다. 그 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자를 시행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없다가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여기에서 이제 여기 아까 시행방식이잖아요. 시행방식 수용 3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그 시행방식을 어떨 때 확정하냐면요. 여기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계획 내용에 따라 집어넣어요. 여기서 환지 방식을 할 거야, 수용 방식을 할 거야, 혼용 말. 그때 환지 방식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짤 때는요, 이 안에 편입될 땅주들이 토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했던 토지 가지고 채비로 쓰고, 그 다음에 공공설 용도로 쓰거든. 그래서 토지 부담이 수반되는 방식, 환지 방식이니까 미리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죠. 무슨 방식으로 짤 때? 그래, 그래. 그때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냐? 항상 도시계획법에서 동의 요건은 면적이 뭐냐?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짜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 국가 지자체가 들어간다 그러면 공영개발이에요. 행정청이 들어가서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는 이런 동의 받을 필요 없이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는 개발 짤 수 있다. 알겠죠? 그때 이네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했어. 여기 봐봐. 이네들이 토지 소유자 동의도 없이 들어가서 사업을 해서 막 토지 부담시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도시발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땅값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네 들어가서 그 구역에서 너무 공공설 몽땅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사업을 하기 전보다 끝난 후에 땅값이 더 하락했어. 그러면 하락한 만큼 여기 있는 토지수자 임차권자에게 계산해서 보상을 줍니다. 이걸 감가보상이라 한다. 뭘 한다고? 감가보상.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3번 맞았을까 틀렸을까? 바뀌었죠. 면적이 3분의 1이고 총수가 2분의 1이니까 바뀌었어. 이해 돼요?
와자도 한번 더 체크해놓고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4 이렇게 암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 환지 방식에 따라 줄 거야 돼. 환지 방식. 개발 계획 수입 그것도 줄 것이고. 포인트가 환지 방식이 환지. 수용 사용 방식 그러면 틀려요. 알겠죠? 그리고 받아야 한다 옆에 따라 다만 써봐. 다만. 다만 썼다면 거기서 오른쪽에 3번에 3번을 화살표 날려보내. 오른쪽 3번에 3번을 화살표 보내. 오른쪽에 3번에 3번으로. 했나요? 그래, 아까 3번 봐봐. 3번 보면 시행자가 국지일 때는 지정구조는 토지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지 방식의 개발을 수입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자, 이 고리 연결돼야 돼. 연결돼. 이 지문들이 몇 급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돼. 됐나요? 복습할 때도 꼭 그렇게 연결하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바로 여기다 줄 거야. 주거부터 기능까지 줄 거예요. 주거부터 기능까지 쫙 줄 것이고 이걸 약자로 복합적 기능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그래. 그리고 그거 보면 이 말 나올 거예요. 상호란 말 지워버려. 과거는 상호란 말 썼는데 법을 개정했어. 오직 있으면 왜 법을 개정했겠어. 한글로 좀 고쳐 쓰자 해서. 그래서 이렇게 바꿔 썼으니까 이걸로 수정해놔요. 뭐 같은 말이지만 상호란 말 안 써야죠. 하상호는 한자고 서로는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개정했어. 원래 상호 조화 그랬는데 뭐로 바꿨다고? 서로 조화. 그래서 법조문대로 해야 돼. 법조문대로. 근데 면적에서 100만이 틀렸죠? 얼마일 때? 330만. 그래서 틀렸고. 5번. 5번은 마지막 봐보세요. 지구 개발계획 따 줄 것이고 도시 군 기본계획 따 줄 거 마지막에. 두 개가 바뀌었어. 알겠죠? 뭐가 무엇에 맞도록 해야 돼? 그래. 개발계획의 내용은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에 들어맞도록 해야 되죠? 바뀌었어. 개발계획 따 줄 것이고 도시군기본계획 따 줄 것이고 이치 이렇게 바꿨죠.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 다음에 2번 중요해. 도시개발계획 이것은 201페이지 있는데 조금 전에 했어. 도시개발계획을 지원 후에 개발계획을 수입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돼 있죠? 그것 따 줄 거예요. 도시개발계획을 지원 후에 개발계획을 수입할 수 있는 지역 하면 미개발지가 많을 때 그렇죠? 투기 발행을 예상될 때 그런 지역으로서 1번 맞고 2번도 맞고 3번도 맞아. 근데 4번 틀렸죠? 50이 아니라 그래 30 이하야 되죠. 이상도 지워버려. 50 이상 그 말 지우고 30 이하. 나머지 맞고 3번. 3번은 2번과 2번만 보고 넘어가겠어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2번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 변경할 수도 있고 그래야 돼. 지가 확정고시했던 걸 자기가 변경할 수 있어요. 이 세종 특별자치 만들 때에 세 번인가 이걸 변경했어요. 개발계획을. 원래 세종시 2만원 만들자 그랬어.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2만원 하자. 안 되겠다 해서 영규까지 다 집어넣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바꿨어요. 여러 번. 네? 그래 개발계획은 지정권자 직접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없고 틀렸고 또 중앙장 시장에서 구청장이 그때 시장에다 줄 것이고 시장 밑에다 대도시장은 지에 가로닫고 그래 그때 시장은 대도시장 지정권자에 들어오니까 빼버려야 돼. 그래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에서 구청에 요청한다든가 시행자 요청하면 받아서 변경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다음에 통과. 4번도 1번과 2번만 보시고 나머지 보지 마시고. 자 1번 특광 도시사는 마지막에 도시발을 지정할 수 있다. 맞아. 아까 지정권자 공부해라고 했죠. 2번 시장에다 줄 것이고 시장에다 줄 것이 밑에 따서 말이 몇 급지 않아. 이 선생님 문제 만들 때 엉망을 했는데 시장을 지워버리고 밑에 따 이렇게 써. 대도시장은 제 이렇게 써놔. 시장 밑에 따가 누구는 제한다고? 그래. 대도시장은 지정권자 빼놓고 그래.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하면 50만 원 시장이야. 50만 원 시장하고 군수하고 구청장은 마지막에 바로 도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됐나요? 요청할 때 시도사 그때 시도사에다 줄까 봐. 원래 시도사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사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때 시도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를 리포해요. 여기서는 그래요. 여기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여기서 요청할 땐 그래요. 요청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5번 지문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 환지 방식 줄 개발기다 줄 그리고 면적이다 줄 2분의 1 틀렸죠? 3분의 1 동그라미 치고 2분의 1 동그라미 치고 바깥이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쓰기 힘드니까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너 일로 내려와 너 올라가 이렇게. 그리고 또는 이 틀렸어. 와로 수정해야 돼요. 그거의 포인트가 와 또는 틀렸다. 그거 주의하면 되겠죠?
자, 5번 들어가겠습니다. 5번은 자, 여기다 줄 거. 개발 구역 할 때 개자 앞에다 써봐요. 도시를 써요.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개발계획 포함할 수 있는 사항 그따.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포함할 수 있는 사항 그따 줄 것이고 써. 박수 세수 이게 떠올라야 돼. 거기서 바로 떠올라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뭘 써라고? 박수 세순. 박수 세순. 이걸 써놓고 이제 찾아야 돼. 그러면 끝났어. 아닌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 박이 몇 번 했어? 박. 3번 했다 동그라미치고. 박 했다. 2. 수는? 1번 했어? 2번. 수 했다 동그라미치고. 세는? 2번. 세 입자 할 때. 그 다음에 수는? 5번. 수는? 그래. 그래서 박수 세순에서 1, 2, 3, 5. 그래서 4번 아웃. 6번 보겠어요. 6번이면 도시발격 지정 개발격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과 2번만 보고 4번 보겠는데 1 마지막에 다 줄 거예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발격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체크. 있다가 중요하고 2번 분할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분할로 그 지구 면적 얼마 이상 해야 된다. 1만 꼭 알아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바로 4번 보겠습니다. 4번이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고 하려고 개발사업 할 때에 시행자가 국지다 그러면 토지소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아까 했는데 안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받아야 한다 틀렸어요. 받지 않는다. 넘어가시고 7번에 X 쳐버리고 8번 보겠습니다. 8번 이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따라 감추세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개발수립 변경을 위한 동의, 그것도 줄 거, 동의. 아까 어떻게 동의하더라고 써? 그것도 한번 써볼래요? 아까 면적,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그래, 3분의 2. 와,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총수는 얼마였어요? 2분의 1. 2분의 1. 아까 했죠? 그냥 아시니까. 토지 면적의 3분의 2상에 대한 토지 소자와 토지 소자의 총수의 2분의 3을 통해받아라 그랬어요. 이 동의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지금 이거 물어봅니다. 옳은가? 1번 그 사업자 안에 집합금으로 구분 소유자들이 땅 주인이란 말이에요. 구분 소유자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그때 구분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여기 봐보세요.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사용 통보받아라. 그때 토지 소유자 총수 계산하는데 한 필지에 소유자 한 명이면 한 명 끝. 근데 한 필지 안에 공유자가 100명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총수를 계산하면 그냥 대표자 한 명만 토지 소유자 보죠. 근데 이게 공유인데 여기에 집합금으로 소유민 가장 범위에 따라 집합금으로서 구분소유자가 있어. 구분소유자가 땅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 그때는 구분소유자는 100명이면 100명 다 토지소유자 한 명으로 인정해줘요. 알겠죠? 그래서 1번 대표 틀렸어. 대표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 그 각각의 그렇게 그 각각의 그래야 돼. 2번 이 개발계획 변경 시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해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데 철회한 사람 빼줍니다. 동의해서 제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그 도시발격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까지 사이에 토지소유자의 변경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변경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한 게 아니라 변경된 그 말 지우고 기존 변경에 대해 전화를 기준하여 기존 변경된 그 말 지워버려. 4번도 둘째 줄 변경된 그 말 줘버려 기존. 5번 이 토지 면적을 산정할 때는 국공 이름 포함할까 제할까? 포함. 그래 제가 틀렸죠. 그래서 그따 써놔. 국공 이름 포함한다 그따 수정해놓고 국제도포. 국토개법은 국공 이름 면적 계산할 때 제해. 도시개발법은 포함. 국제도포. 그래 아까 했잖아. 도시개발법은 포함되는데 국토개발법상 아까 도시군관리기 위반 제한서를 낸다. 그때 제한을 하려는 그 토지 안에 사유도 있고 국공이 있다면 국공인지 포함한다 제한다. 국토개발법은 그래 그래. 그래서 국공이 제하고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하는 내용을 위반 제한할 때는 5분의 4 이상으로 동의받아라 그런 게 있었죠. 그러면 국토개발법은 뭐 한다고 제해. 도시개발법은 뭐 한다고 포함. 자 넘어가시고 110페이지 잠시 쉬었다가 1번 풀어보도록 하죠.